가슴 앞에서 들고 다리를 올려 직각으로 만들어 볼게요. 한 다리 펴며 반대손도 머리 옆으로 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 할게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배꼽 등 쪽으로 보내주세요. 복부에 힘이 잘 느껴지는 다리 각도를 찾으며 뻗어 볼게요. 두 손 모아 상체 올리며 허벅지 옆으로 보내볼게요. 호흡 내쉬며 손 바라보고 상체 올라와 주세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한 손으로 머리 뒤를 가볍게 잡아 따라해 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두 손 모아 허벅지 옆으로 보내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올게요. 상체를 구기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상체를 옆으로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동작 반복해주세요. 엉덩이 아래 손을 댄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었다가 다리 사선으로 뻗고 열어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하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는 각도를 찾아 뻗고 다리를 열었다가 가져올게요.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랫배 자극에 집중하며 천천히 동작 이어가 볼게요. 팔꿈치 세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 들어 손으로 터치하고 윗다리 접어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볼게요. 어깨에 무게가 많이 쏠리지 않도록 상체를 복부와 팔의 힘으로 곧게 세워주세요. 옆구리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할게요. 두 다리 들어 손으로 터치하고 윗무릎 접어 팔꿈치 무릎 터치해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곧게 세울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한 다리 뻗어 걷는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두 다리 내리며 접어서 가져올게요. 발끝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따라해주세요. 허리가 뜨지 않도록 등을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다리 움직여 볼게요. 무릎 세워 가슴 앞으로 두 손 모아 원을 그리며 상체 올려 볼게요. 좌우 원을 그리며 반복해 주세요. 상복부 자극이 많은 동작이에요. 윗배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 원을 그려 주세요. 팔꿈치 대고 플랭크한 상태에서 몸통 위로 밀었다가 내려볼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유지한 상태에서 복부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팔에도 자극이 오지만 복부 자극에 집중하며 상체 밀었다가 가져올게요. 이제 10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